오늘 오늘 저기 정식 등록한 분들을 위한 첫 번째 강의인데요. 제목하고 부제 그리고 서설 부분을 조금 아마 뭐 나갈 수 있는 만큼 나갈 것 같습니다. 우선 제목에 관련해서 좀 부연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제목이 벌써 이렇게 심상치 않아요.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도대체 뭘 말했다고는 하는데, 자라투스트라 이 사람이 누구길래 이런 그 방식으로 얘기를 하는가? 그거부터 좀 짚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걸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역사적인 자라투스트라, 다시 말하면 실제 그 생존 인물이었다라고 이야기되는 그 자라투스트라를 먼저 언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참고로 여기 옛날에는 자라투스트라 이렇게 표기를 했었잖아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뭐 실제 발음이 이 차, 아, 죄송. 요, 이제, 짜, 하고 차의 중간 정도 됩니다. 독일어의 이 Z 발음이. 그래서 뭐, 이 표기나 이 표기나 다 일리가 있고요. 다만, 한글 표기법이 이렇게 독일어 Z의 경우는 요, 치읓 발음으로 통일하기로 해서 현재 이제 이렇게 자라투스트라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참조하시고요. 근데 이제 읽다 보면 아마 이 자라투스트라 요 발음에 더 가깝게 소리 내게 될것 같아요. 자, 이름의 유래를 보자면요. 이 조로아스터교의 성전이라고 할수 있는 아베스타라는 게 있습니다. 이 아베스트라는 책에 이 사용된 고대 페르시아어가 바로 아베스타를 썼다고 해서 그럴 것 같은데요. 아베스타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밑에 여기 그림 보시면 그이 아베스타 텍스트의 핵심을 이제 모아놓은 야스나라는 텍스트의 한 대목입니다. 야스나 역시 이 숭배 행위를, 조로아스터교의 숭배 행위를 가리키기도 하고, 그러니까 영어로 뭐 세레모니, 리추얼 이런 거죠. 그걸 가리키기도 하고, 그걸 적어 놓은 텍스트, 이 화면에 보시는 텍스트를 가리키기도 한다고 합니다. 바로 이 아베스타어로 자라 수슈트라, 이게 이제 요게 그 영어 번데기 발음이라고 보통 하죠. 이렇게 좀, 무음인데, 여기서는 이제 수라고 읽었습니다. 뭐 고대어로 갈수록, 여기 그 발음들이 이제 비슷비슷해서 이제 철자가 이렇게 전승되는 과정에서 조금씩 변형되기도 합니다. 아마 자주 뒤에서도 확인하게 되실 건데요. 자, 이 아베스타어인 자라수슈트라가 고대 그리스어에서 이제 조로아스트레스라는 말로 이렇게 글자가 이제 적히게 되고요. 이걸 그대로 라틴어로 조로아스트레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어에서는 이게 이제 조로아스터, 한국에서는 이 영어를 따서 발음하기 때문에 조로아스터라고 이제 통칭하죠. 그리고 바로 그 독일어가 자라투스트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그 상상화이긴 한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석은 지워야겠네요. 화면에서 보시는 이 그림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라파엘로가 그린 아테네 학당이죠. 여기에는 이제 고대에서 뭐 중세도 조금 포함됩니다. 까지의 주로 이제 고대 그리스가 이제 중심이 됩니다. 주요 어떤 뭐랄까요? 학자, 사상가, 뭐 여기는 과학자에 다 포함됩니다. 수학자.
사람들을 그린 그림입니다. 근데 이 중에 이 조로아스터도 들어있어요. 자, 어디 있는지 찾아보실까요? 아마 이게 나중에 유튜브로 보시는 분은 요 그림 여기서 이제 잠깐 멈추고 그림 큰거그 인터넷에 많으니까 한번 쭉 돌아보세요. 그리고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은 이제 그 강의 중이니까 바로 이렇게 빨리 이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딨냐면요. 여기 그림의 오른쪽 아랫부분에 있습니다. 제가 이제 표시를 했는데요.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 그림을 확대한 게 요겁니다. 바로 여기 계신 이분, 천구의라고 하죠. 천구의. 요 하늘의 그 모형, 그 입체 모형도 요걸 들고 있는 사람이 조로아스터, 자라투스트라입니다. 페르시아 고대 페르시아 지역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이런 그 독특한 또뭐제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쓰는 이슬람교도들이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사실 페르시아는 이슬람 뭐이긴 한데 좀 다른 아랍권하고는 많이 다르죠. 아무튼 오늘날 이란의 전신 페르시아의 일종의 뭐랄까 종교 창시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자라투스트라는 그 자신을 사오시안트라고 불렀다고 해요. 이건 그 말로 아베스타 말로 이제 구세주를 가리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히브리인들 오늘날의 이제 이스라엘 지역이죠. 사람들이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이를 수용해서 이제 메시아 뭐 발음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그 메시아 라고 불렀고 이걸 이제 나중에 신약 성경을 집필한 사람들이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라고 이제 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라투스트라 즉 조로아스터 교가 어떤 식으로 이 히브리인들의 그 유대교와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발전하게 되는 기독교 그리스도교 그리고 이제 사실 그 인근 지역인 아랍의 이슬람교 이런 데 영향을 주었는지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이건 역사적인 그 사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구약 같은 경우에는 뭐 페르시아에 이렇게 노예로 잡혀가고 뭐 이런 일들이 있긴 했는데 뭐그 지역에 그 이제 거주하는 기간 동안에 이 조로아스터교를 굉장히 이렇게 이게 철학적으로 좀 깊이가 더 있고 좀 세끈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종말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그런데 이거를 이제 익혀가지고 구약은 그 유대인들의 그이 역사서이기도 하잖아요. 그 역사에 집필 내용이 바뀌기도 했다.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니체가 이런 그 조로아스터교를 믿는 사람을 파르시 교라고 하거든요. 파르시 교도. 그러니까 글자로는 이렇게 파르시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안이란 뜻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이 파르시 교인에 대해서 그리고 또이 파르시 교도가 이제 다시 말하면 조로아스터 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니체가 1870년 말에서 71년 초 이때 남긴 글이 있습니다. 요 시기는 니체가 이제 출판되지는 않았는데 굉장히 그 중요한 책으로 거의 책입니다. 알려져 있는 그리스 비극 시대의 철학, 예, 그리스 비극 시대의 철학이라는 말하자면 이제 소크라테스 전 시기에 활동했던 이 여러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에 대한 니체 자신의 논평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철학을 핵심적으로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책인데요. 굉장히 재미도 있습니다. 아무튼요. 그 책에 대한 그 책을 집필하던 그 시기하고 이제 일치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중에 참조되면서 72년에 이제 비극의 탄생을 내놓게 되죠. 바로 이제 그 시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비극의 탄생 쓰기 좀 전, 그리고 그리스 비극 시대의 철학이라는 작품이 집필되던 그 시기, 그때 이제 남긴 유고입니다. 여기에
어떻게 보면 뭐 최초라고까지는 뭐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상당히 초기에 그 언급들이 이제 두 구절 나와 있습니다. 보면요, 이제 파시 교도는 빛과 불에 대한 설명할 수 없는 경외감이 있으며, 네, 빛과 불이 나옵니다. 그거는 이제 나중에 조금 더 언급될 수 있는데, 빛 하면 영어로 라이트, 리트, 그리고 불 하면 포이어, 영어로 파이어, 빛과 불 조금 차이가 나죠. 거기에 대한 설명할 수 없는 경외감이 있고요. 이 표현도 재밌습니다. 담배를 피지 않는 유일한 동양인들이며, 네, 동양인 하면 담배 피는 걸로 이렇게 바로 연결됐었나 보죠. 그다음에 빛이 꺼지지 않게 조심했다. 이게 불보다는 빛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독일어 그 원문 보니까 이제 영어로 라이트, 리히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이 꺼지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마치 무슨 저 벽난로의 장작불 이게 꺼지지 않게 네, 한게 아니라 빛이 더 중요했다. 사실 불 하면 약간 좀 물질감이 있죠, 불에는. 근데 빛에는 이게 훨씬 더 가볍습니다. 그러니까 공기보다 가벼운 느낌이죠, 빛. 그런 것도 좀 특징이고요. 자, 조로아스터 종교는 조로아스터의 종교는 다리우스가 정복되지 않았더라면 그리스를 지배했을 것이다. 이 다리우스는 페르시아의 왕중왕인데 이 페르시아와 그리스 사이에 전쟁을 일으켰다가 결국 패배했죠. 바로 이제 이 조로아스터가 페르시아 사람이라는 걸한번더 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제우스를 비롯한 이제 다종다양한 종교들이 그리스에 있잖아요. 바로 그것들을 통폐합하고 이제 지배했을 거다. 그만큼 이 종교의 힘이 이제 강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세주 사상이라든지 유대교, 그다음에 그리스도 기독 개신교, 그다음에 아니 개신교가 아니죠. 그냥 그리스도교 그리고 이슬람교 이런 것들이 이런 절대신을 믿고 있다라는 걸 아까 확인했었는데 그에 비하면 그리스는 다신교죠. 네, 되게 신들이 많아요. 제우스라 해도 절대 권력 뭐 이걸 갖고 있다고 할 수는 없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모략과 뭐 이렇게 뭐라죠 질투와 뭐 역할 분담 이런 것들이 이제 있죠. 이게 그리스의 그 다신교와 조로아스터교의 일신교, 이걸 이제 비교해 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그 구절인데요. 54는 55가 맞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텍스트 정정할게요. 이런 구절을 이어서 씁니다. 근데, 재밌는 건 앞에 그 단편, 노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적었어요. 근데, 이 뒤에 노트 경우에는 요 안에 그 따옴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따옴표로 하면 이제 뭔가를 인용했다는 뜻일 텐데 뭘 인용했는지는 뭐 제가 알지 못합니다. 아마 알기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아마 그 시기에 니체가 읽었던 어떤 책에서 베꼈을 가능성 이런 것들 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파시교인은 자신이 기도하는 하나의 신을 믿는다. 일신교, 유일신 신앙인 거죠. 자, 그 파시교인의 도덕은 요게 재밌습니다. 생각, 말, 행위에 순수합니다. 그러니까 생각과 말과 행위에 순수함이 바로 이 파시교, 그 배화교 인들의 도덕이라는 겁니다. 이 순수함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반대말은 뭐 더러움 이런 것들이죠. 그는 이 파시교인은 악의 벌과 선의 보상을 믿으며 신의 은총에 의한 면죄를 구했다. 근데 신의 은총 이게 결국 최후의 그 심판하고 관련이 되죠. 그때 모든 죄가 이제 사면되는 걸 고대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재밌는, 뭐, 재밌다기보다 이제 우리가 저 특징적으로 볼수 있는 건 조로아스터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 비극 시대의 철학이라는 책의 첫 번째 절에 봐도 역시 거긴 헤라클레이토스의 제자로서 조로아스터를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라투스트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 점은 우리가 확인하고 이제 넘어갈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렇다면 이 역사의 조로아스터에 대해서 이제 니체가 접한 어떤 소스가 또 있겠느냐, 이제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 중요한 게 유고, 이 1881년 가을에 남긴 유고 노트입니다. 여기에 어떤 얘기를 쓰냐면, 에머슨, 이건 제목입니다. 나는 어떤 책에서도 그처럼 내 집과 같이 편안하게 느낀 적이 없었다. 아니, 찬양하지 말아야지. 나와 너무 비슷하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과의 어떤 친밀성,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니체는 그 직후에 에머슨 수상록 발췌라는 걸 적기도 합니다. 그 노트가 이제 시리즈가 17번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17번에 1부터 39까지 말하자면 39, 39개의 발췌가 이제 있는 겁니다. 이건 이제 전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처럼 에머슨과의 어떤 만남, 이게 이제 중요한 그 계기가 된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왜 그러냐? 잠깐만요. 예, 이 에머슨의 그 글에는 특히 이제 두 번째 에세이집에 이제 캐릭터라는 제목이 붙은 글인데요.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나옵니다. 제가 이제 그 책, 에머슨 책을 영어로 찾아서 이게 미국 작가죠. 랄프 왈도 에머슨. 에머슨 책을 영어로 찾아서 그 해당 구절을 확인을 했습니다. 저 따로 번역은 안 했는데요. 간단히 보자면 이 발크라는 게 아까 아까가 아니고요. 조로아스터가 포교 활동을 한 곳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발크라는 지역에. 자, 유나니의 현자. 유나니는 그리스란 뜻의 페르시아어인데요. 이제 더 구체적으로는 히포크라테스의 기초에서 페르시아 아랍 지역의 전통 의술,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그 토착 의술이죠. 현대 의술이 아닌 그걸 가리킨다고 합니다. 뭐 히포크라테스는 그 뒤에 훨씬 뒤에 나왔지만 그게 이제 이 기술, 이 글이 기술된 게 그러니까 전승된 게 후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페르시아 사람들은 우리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면서 이제 그 유난히 현자가 발크에 도착했을 때, 구시타스프라는 사람은 조라스토교를 포교하는데 굉장히 지대한 역할을 한 왕이라고 해요. 이 사람이 나를 잡아서 그날 뭘 하기로 했냐면 나라에 있는 모든 모베드는 조로아스터교의 상급 사제라고 해요. 이 사람 아까 말씀드린 그 의례, 야스나에 참석하는 것도 가능하고 또 다른 좀 뭐랄까 등급 낮은 사제들을 교육한다고 합니다. 이온 나라의 모베드가 다 모여서 그리고 이제 황금 의자가 유난히 사제 를 위해서 이제 마련되었다. 그렇게 나오죠. 그때 이 예스담은 저기 수프림 비잉이라는 뜻이래요. 여기 이제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지고한 존재, 즉 신이겠죠. 신의 연인인 예언자 제르투슈트, 결국 이게 자라투스트라겠죠. 조로아스터.
이 제르투슈트가 그 군중 한가운데로 이렇게 걸어 들어왔다. 근데 그어내 치프 이제 그 치프가 우두머리니까 여긴 결국 자라투스트라를 가리키겠죠. 보고 그 즉시 이렇게 말했다. 야나니 사제가 이 여기 이제 제가 번역했습니다. 이 옥모와 이 거동은 거짓말할 수 없다. 그것들로부터는 진실 말고는 나올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쓰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니체가 읽은 건 번역본이고요. 독일어 번역본. 영어 원문에서 이제 가져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니체는 요 구절 바로 난회에 여러분들 이제 책 읽을 때 메모하잖아요.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다. Das ist es. 이거다. 라고 이제 적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니체는 요 구절을 짜라투스트라 내에서도 이렇게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이 용모와 이 거동은 거짓말할 수 없다. 그것들로부터는 진실 말고는 나올 수 없다. 자, 바로 이 진실, 진실이 막 뿜뿜 뿜어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까 잠깐 보셨던 이 생각과 말과 행위의 순수함, 네, 이런 것들이 조로아스터교, 짜라투스트라의 어떤 핵심 인상이다. 니체가 받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엔 1884년인데요. 자, 시기가 요거는 그 에머슨에 대한 얘기를 쓴건 짜라투스트라 집필 막 시작하던 고무렵하고 관련되죠. 그 스위스의 실스 마리아 호수에서 이 6000피트의 사상, 영원회귀 사상을 처음 이렇게 영감을 받은 그 무렵입니다. 이번에 84년인데요. 이건 짜라투스트라 3권이 출판되던 그 해죠. 자, 이제 고무렵입니다.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유고에 남기고 있어요. 나는 페르시아인 짜라투스트라에게 경의를 표해야 했다. 페르시아인은 처음으로 역사를 전체 규모로 사고했다. 그러니까 전체로서 봤다는 겁니다. 역사를. 우주의 역사, 전체를 봤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선과 악의 어떤 그 투쟁에서 결국 종말이 오고 하는 그 과정 전체를 이제 두루 살폈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이 페르시아인의 경우에는 발전의 연속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모두가 예언자를 담당했다 또는 예언자를 떠맡았다. 그러니까 예언자, 예언자, 예언자 이렇게 계속 계승됐다는 겁니다. 요 연속이란 말이 그 계속 또는 승계 그런 의미가 원문에 있습니다. 영어로 succeed 하는 거예요. 계속 이어나가는 겁니다. 모든 예언자는 자신의 하자르, 천년 왕국이 있다. 이렇게 뭐랄까요? 한 예언자가 한 시대, 우주의 시간, 자기 시대 그 전체를 짊어진다. 그런 뜻이 되겠죠. 자, 여기서는 아마도 이제 태초부터 종말까지의 이 역사라는 한 덩어리로 역사를 바라보는 그런 관점, 이걸 니체가 보고 있다. 그러니까 스케일이 엄청 큰 거죠. 조그맣게 요만요만한 그런 역사가 아니라 우주 전체의 역사 속에서 인간을 돌아보려고 하고 있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보셨던 이 사람을 보라, 이 책의 몇 대목들을 함께 이제 보겠습니다. 지난번에는 나는 왜 이렇게 좋은 책을 쓸까, 뭐 이런 거 아니면 이제 서문 이런 데서 조금 살펴봤었는데요. 이번에는 그게 아니라 그 책의 맨 마지막 장, 나는 왜 하나의 운명일까, 이름도 저기 제목도 근사하죠. 자, 여기 이제 짜라투스트라 얘기를 다시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이제 보고 싶은데요. 이게 꽤 길어요. 지금 번역하느라고 되게 고생도 했는데
고생했으니까 다 보긴 봐야겠죠? 뭐 조금 꽤 길죠? 2절, 3절. 꽤 깁니다. 그 얘기를 보긴 봐야 될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절. 나는 내 운명을 안다. 언젠가 내 이름에 어떤 엄청난 것에 대한 회상이 연계될 것이다. 그 이름을 들으면 뭔가 엄청난 게 회상될 거라는 거죠. 지상에 없던 위기에 대한 양심의 가장 깊은 충돌에 대한 지금까지 믿어지고 요청되고 신성시되었던 모든 것을 거슬러 귀신처럼 떠오른 결정에 관한 회상이. 자, 지상에 없던 위기. 처음에 이제 얘기하는 게 겁니다. 이 지상에 가장 큰 위기가 미체를 통해서 왔다는 거죠. 또 양심의 가장 깊은 충돌. 니체가 양심이란 말을 자주 쓰는데요. 양심은, 자기, 저기, 내면의 어떤, 확신 같은 겁니다. 양심의 가책은 확신을 느끼지 못하면서 자꾸, 그런가? 그런가? 아닌가? 하는 그런 태도. 이게 이제, 양심의 가책입니다. 양심이란 단어는 독일어로 게비센 이렇게 게비센이라고 하는데요. 이 게비센이란 말은 여기 후반부에 요 비센이라는 말 하고 이제 관련됩니다. 그거에 약간 이제 수동 과거분사 형태입니다. 근데 비센이란 말은 독일어 아는 분 아시겠지만 이게 안다는 뜻이에요. know 영어로 know. 그러니까 알매 있어서 어떤 확신을 갖고 있는 것, 확실하게 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이제 게비센 양심이라는 겁니다. 재밌는 거는 이제 이 게비센이란 말에 해당하는 이 용어가 영어로는 conscience 맞죠? conscience라고 이렇게 표기돼요. 이거랑 뭐가 대비되냐면 consciousness 의식이죠? 이게 약간 conscience랑 컨셔스니스가 차이가 납니다. 근데 재밌게도 프랑스어에서는 콩시앙스 요 이제 한 단어 영어의 컨시앙스랑 같아요. 콩시앙스란 말이 하나인데 한편으로는 양심, 다른 한편으로는 의식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재밌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여기 나오는 시어스 이게 다 분리해서 보면 뭐예요? 사이언스죠. 바로 사이언스 알미고 또 과학이고 또 학문인 그걸 가리킵니다. 자, 그러니까 요 비센하고의 연관성 쭉그좀 보이시죠? 자, 이제 이 양심이란 말의 핵심에는 알미 있습니다. 암, 지식, 인식 이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 바로 여태까지 알던 모든 것, 확신하던 모든 것이 이제 충돌을 빚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게 맞나? 하고 이제 의심하게 된다. 의혹을 품게 된다. 그러니까 가장 굳건하고 확실하다고 믿던 것이 이제 깨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금까지 믿어지고 요청되고 신성시되었던 모든 것, 그야말로 뭐
요청된다는 건꼭 그래야 돼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 증명은 못 하더라도. 그겁니다. 그래서 믿어지고 요청되고 신성시 되었던 모든 것을 거슬러서 최고의 것들이죠. 최고의 가치들. 그걸 거슬러서 귀신처럼 떠오른 결정. 그걸 다 거스르고 뭔가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결심해야 되고. 영어로 하면 이제 decision 이런 거죠. 자, 그런 것들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회상이 니체 자신의 이름에 연계될 거다. 그러니까 니체 이름 연계란 말은 이렇게 끈 같은 걸로 묶는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니체 하면 이런 것들이 줄줄 따라 나올 거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나는 인간이 아니다. 나는 다이너마이트다. 이거 되게 이제 이거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 사람을 보라에 언급되는. 근데 이 다이너마이트라는 표현은 이 비트만이라는 사람이 86년에 베르너 분트라는 그 신문에다가 선악을 넘어라는 니체의 책, 이게 86년에 출간된 책이잖아요. 이거에 대한 서평에 직접 사용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아니라 다이너마이트다. 이제 다 파괴한다. 네, 이 다이너마이트도 그렇고요, 망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파괴를 가장 떠올리는 그런 어떤 물건들입니다. 다이너마이트 그리고 망치. 망치는 우상의 황혼 부재로 망치로 철학하는 법. 이런 게 이제 있었죠. 근데 나중에 그 직접 확인할 수 있지만, 다이너마이트나 망치를 파괴와 연관 짓는 건 너무 성급합니다. 왜냐하면 다이너마이트는 어디서 많이 쓰여요? 여러분 전쟁 영화 맨날 보니까 무슨 다리 폭파하고 이런 거 떠올릴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다이너마이트는 다른 한편으로 이제 창조와 건설의 어떤 계기가 됩니다. 망치는 더 그게 분명하고요. 그래서 니체는 자라투스트라에서 나중에 이제 같이 보실 거예요. 이 망치를 파괴의 도구를 넘어서서 창조와 건설의 도구로 생각합니다. 바로 이 다이너마이트도 그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건설 공사 현장에서 이런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탄 굉장히 사실은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참고하실 거는 이게 노벨이 만든 건 아실 텐데요. 이게 얼마 안된그 최신 그 하이테크입니다. 하이테크. 니체 시절에 막 발명된 그 신기술입니다. 그것도 이제 확인하고 가시고요. 자, 여기 하나 끊어지고, 그렇더라도 내 안에는 종교 창시자의 그 무엇도 없다. 종교 창시자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이상하죠? 자라투스트라는 실제로 종교 창시자인데.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교와 관련해서. 종교는 천민의 사건이다. 종교적인 인간과 접촉한 후에는 내 손을 닦을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나는 신도를 원치 않는다. 네. 믿는 자, 믿음. 이런 걸 원치 않는다. 이건 뭐, 자라투스트라에도 반복해서 나옵니다. 자, 믿는다는 건 이런 식으로 종교적으로 믿는다는 건 내가 직접 결정하지 않고 결정 여기 중요한 말로 나오잖아요. 결정하지 않고 더 이상 탐구하지 않고 그냥 저 상대방을 또는 상대방의 생각, 말 이런 것들을 따른다. 그런 뜻이죠. 네, 그런 점에서 이제 이 믿음은 문제가 있다. 그것도 나중에 그 유명한 구절에 다시 언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이런 얘기예요. 나 자신을 믿기엔 내가 너무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 네, 그러니까 믿지 마라. 내가 널 속일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 종종 하거든요. 나는 결코 대중에게 말하지 않는다. 네, 일반 대중, 뒤에도
오늘 조금 더 확인할 겁니다. 애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언젠가 사람들이 나를 신성하다고 말할까 끔찍이 불안하다. 안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어째서 이 책을 먼저 출판하는지 알아차릴 것이다. 근데 사실은 이 사람을 보라가 마지막으로 이제 쓴 작품이 돼버렸죠. 그래서 실제로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미쳐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책이 출간된 것도 이제 1908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글을 쓰고 손을 더 이상 댈수 없었던 거죠. 자, 왜 먼저 출간하느냐? 이 책은 사람들이 나를 갖고 허튼 소리 하는 걸 예방해 줄 것이다. 그 말입니다. 나는 성자이길 원치 않는다. 여기가 이제 다 신도를 원치 않고 자기 자신도 이제 성자와 같은 신성한 그런 존재가 아니길 바란다. 차라리 어리광 되고 싶다. 아마도 나는 어리광 되다. 이 어리광대라는 표현은 제가 그 미리 수강하는 분들에게 나눠드린 그 서설 번역에 그 등장하죠. 3절, 뭐 4절 그런 데 이제 계속 등장합니다. 자신이 나 자신이 어리광대고 싶고 또 어리광대와 같다. 그러니까 그 장면을 읽을 때 우리가 이 니체 스스로가 자신을 어리광대로 여기고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아니기에 왜냐하면 성자보다 더한 거짓말쟁이는 없으니까 없었으니까 성자 거짓말쟁이라는 거 아까 보셨죠? 진실성, 순수함 뭐 이런 것들이 니체가 강조하고 좋아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성자 그리고 종교를 자신이 비판하는 이유는 거짓말쟁이니까, 거짓말이니까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해 진실이 말한다. 그러니까 성자는 거짓말쟁이고 나는 또는 그 다른 인물 자라투스트라는 진실이 뿜어져 나오는 겁니다. 이 진실은 앞에서 자라투스트라의 캐릭터에서 이제 이 진실 그 외모와 거동, 용모와 거동에서 진실만 나온다라는 그 구절하고 연관이 되죠. 하지만 내 진실은 무섭다. 지금까지 사람들은 거짓말을 진실이라고 불렀기 때문이다. 자, 이런 구절이 앞에 그 제가 말씀드렸던 요 구절, 지상에 없던 위기에 대한 양심의 가장 깊은 충돌에 대한 이러이러한 귀신처럼 떠오른 결정. 요런 것들이 이제 이 무서운 이유고, 그 무서운 이유는, 그동안 믿어왔던 모든 게 사실은 거짓말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거죠. 모든 가치의 재평가. 이 재평가라는 표현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이제 독일어로, umwertung, allerwerte. 그 모든 가치의, 가치를 뒤집는다. 이런 건데, 실제로, 다 부정한다. 온통 부정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솎아낸다, 선별한다, 이제 그런 뜻으로 이해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영어로 하자면 디스트럭션이나 뭐 그런 거라기보다는 리 이밸류에이션, 재평가. 그것이 자, 모든 가치의 재평가, 이것이 내 안에서 살이 되고 천재가 된 인류 최고의 자성에 대한 내 공식이다. 인류 최고의 자성이래요. 자기 성찰. 살이 되고 천재가 됐다. 뭐 이런 표현은 뭐 살이 됐다는 표현은 저기 성경에서 그뭐 말씀이 육신이 되고 뭐 이런 표현에서 이제 등장하는 그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그 니체가 성경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은 건 사실이고 특히 신약 성경에 영향을 받은 게 사실이지만 하나하나를 그 신약의 구절이라든지 뭐 이런 거하고 연결 짓는 건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성경은 어떻게 보면 참조해서 그 편하게 우리가 그 어떤 연관성을 얘기할 수 있는 그냥 좋은 얘기거리 여기에 해당하는 건 맞지만 그것이 니체의 어떤 발언들의 근거다, 바탕이다. 그래서 그걸 꼭 염두에 두고 니체의 생각을 읽어내야 한다. 이렇게까지 접근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읽을 때마다 그런 느낌을 더 강하게 이제 갖게 됩니다. 내 운명은 내가 최초의 품격 있는 사람이기를, 나 자신을 수천 년의 거짓말에 맞서는 자로 자각하기를 원한다. 자, 되게, 거짓말하지 않고, 그죠? 어떤 자기 성찰을 거친 품격 있는 사람. 이게 되게 뭐랄까요? 성자는 아닌데, 그죠? 품격 있는 사람이길 원한다. 되게 멋있는 소망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랄까? 품이 넉넉한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안에 정말 많은 걸다 품을 수 있는 그런 수천의 거짓말에 맞서는 자이길 바란다. 거짓을 거짓이라고 최초로 느꼈기에, 냄새 맡았기에 나는 최초로 진실을 발견했다. 내 천재는 내 콧구멍에 있다. 그러니까 이 니체가 자주 쓰는 표현인데 이 후각, 냄새 그리고 악취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섬세한 구별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게 니체한테 얘기되는데 바로 여기서도 이제 비슷하게 거짓을 거짓이라고 최초로 느꼈다, 거짓말을 거짓말이라고 최초로 느꼈다라는 게 이제 니체가 냄새 맡은.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냄새 맡는다라는 거 되게 관용적으로 일상적으로 쓰잖아요. 아 무슨 범죄의 냄새를 맡았다 이런 식이죠. 그게 여기서도 사용되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금 더또 길어지면 끊기가 애매해지거든요. 뒤에 이제 다 여기 하나 한 달락 끊겼으니까 뒷부분 잠시 우리 휴식 취하고 나서 계속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